잘세 맞아 잘세는 월월 날아든다까지인 게 그래도 저번 주에 배우네 안 배우네 해도 열 장간을 배웠네. 맞다 많이 많이 고고 천변 일륜홍 시작. 고고 천변 일륜홍 부상도 피떠 부상도 피떠 양곡 자진 난게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양곡 자진 난게 월봉으로 돌고 돌아 합에서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제 앙촌 개짓고 이거 세 번째 박 하나 둘 어장촌 개짓고 하나 둘 외양봉 구구름이 떴구나 이것도 세 번째 박 하나 둘 외양봉 구구름이 떴구나 노화는 다 눈대고 합에서 노화는 다 눈대고 북평이 불에 둥실시당 북평이 물에 둥실 어룡은 잠자고 어룡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천변 일륜홍 하이 고 천변 일륜홍 부상도 피떠 부상도 피떠 양곡 자진난게 하나 둘 양곡 자진난게 월봉으로 돌고 돌아 합에서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제 앙촌 개짓고 세 번째 박 하나 둘 어제 앙촌 개짓고 하나 둘 외양봉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외양봉 구름이 떴구나 구라도 화난다 눈대고 또 화난다 눈대고 북평이 물에 둥실 북평이 물에 둥실 어룡은 잠자고 어룡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고고 천변 일륜홍 하이 고고 천변 일륜홍 부상도 피떠 부산으로 피떠 양곡 자진난게 하나 둘 양곡 자진난게 월봉으로 돌고 돌아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짓고 하나 둘 어장촌 개짓고 하나 둘 외양봉 구름이 떴구나 하나 둘 외양봉 구름이 떴구나 노화난다 눈대고 합에서 노화난다 눈대고 북평이 물에 두고
공실 부평이 물에 부실 어려움은 잠자고 어려움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고고 천변 일륜홍 하이 고고 천변 일륜홍 부상어도 빛다 부산으로 빛다 양국의 자진 난개 양국의 자진 난개 돌봉으로 돌고더라 돌봉으로 돌고더라 어장촌 개짓고 어장촌 개짓고 다시 어장촌 개짓고 어장촌 개짓고 해양봉 구름이 떴구나 해양봉 구름이 떴구나 노하난다 눈대고 노하난다 눈대고 부평의 물에 동실 부평의 물에 동실 어려움은 잠자고 어려움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한 번만 더 하고 뒤에 넘어갈게요 고고 천변 일륜홍 하이 고고 천변 일륜홍 부상도 빛다 부산으로 빛다 양국의 자진 난개 양국의 자진 난개 월봉으로 돌고더라 월봉으로 돌고더라 어장촌 개짓고 어장촌 개짓고 해양봉 구름이 떴구나 해양봉 구름이 떴구나 노하난다 눈대고 노하난다 눈대고 부평의 물에 동실 부평이 물에 둥실 어려움은 잠자고 어려움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바시 동정여천의 바시주 동정여천의 동정여천의 그렇죠 동정여천의 동정여천의 바시주께 동정여천의 바시 동정여천의 바시주 동정여천의 바시주 바시주 아니야 아니야 잠깐 동정여천의 바시주 이렇게 되니까 거기가 파가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여덟 번째 파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저기 아홉 번째 시가
붙어야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추가 붙어요. 동정여촌의 파시주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동정여촌의 파시주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그쵸? 먹고 들어가는 동정여촌의 파시주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그러니까 여덟 번째 파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동정여촌의 파시주 그리고 시가 아홉 번째 들어가면 됩니다.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한 번 더. 동정여촌의 파시주 그렇죠. 어렵죠. 동정여촌의 파시주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요. 현녀님 잘하고 계세요. 다시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파가 여덟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요. 동정여촌의 파시주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다시. 동정여촌의 파시주 여덟 번째 박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한 번 더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예 일곱 번째 박이 아니라 여덟 번째 박입니다. 동정여촌의 파시주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한 번 더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굿 굿. 요번에 쳐봐야 딱 나오네. 요번에는 모든 회원님들이 다 맞으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가서는 또. 딴소리 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요. 다 딴소리예요. 네, 다 딴소리예요. 아, 다 딴소리예요. 읍제 하고 들어가네. 지난번에 발표회 때도 그랬어요. 다 평소에 잘 하다가 그날 가서 엄청 실이 많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셨어요. 동정여촌의 파시주 동정여촌의 파시주 시작. 동정여촌의 파시주 금색 주파가 여기라 금색 주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 발을 띄고 당고 앞발로 벽 발을 띄고 당고 좋았어요. 앞발로 벽 발을 앞발로 벽 발을 벽 발을 벽 발을 띄고 당고 띄고 당고 띄고 당고 띄고 당고 그렇지. 앞발로 벽 발을 띄고 당고 앞발로 벽 발을 띄고 당고 띄고 당고 띄고 당고 뒷발로 장낭을 뒷발로 장낭을 탕탕 탕탕 뒷발로 장낭을 탕탕 뒷발로 장낭을 탕탕 탕탕이 열 번째 박 탕탕 탕탕 뒷발로 장낭을 탕탕 뒷발로 장낭을 탕탕 굿 굿 이리 쳐 요리조리로 요리조리 요리조리 저리 요리
저리오리 앙금 둥실도 앙금 둥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네 번째 박에서 네 번째 박이 사면이 나와야 돼요. 사면을 바라보니 시작 사면을 바라보니 그렇죠. 쉽지 않죠? 동정여천에 파시초 동정여천에 파시초 금색주파가 여의기라 금색주파가 여의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거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거 앞발로 벽 여기를 잘 잡아줘야 돼. 거기서 올라가면 안 돼요.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거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거 뒷발로 장낭을 탕탕 탕이 열 번째 박에서 시작해야 돼요.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 조리 저리 거리 요리 조리 저리 요리 자 저리 요리를 요리 조리 저리 요리 일곱 번째 박에서 처리가 정확히 나와줘야 돼요. 시작! 요리조리 조리조리 앙금 둥실도 실이 열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떠가 열한 번째 박에서 아 저기 열두 번째 박에서 나오죠. 앙금 시작! 앙금 둥실 사면을 바라보니 네 번째 박에서 사면을 바라보니 그렇게 동정여천에 동정여천에 파시초 동정여천에 파시초 파신 바로 나와야 돼. 파시초 시작 파시초 그렇죠. 동정여천에 파시초 하나도 거기서 톱니가 물어가듯이 딱딱 물어줘야 이게 박자가 한 바가 흐트러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동정여천에 시작 동정여천에 파시초 금색주파가 여의기라 금색주파가 여의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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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깨끗하게 금색주파가 여의기라 금색주파가 여의기라 그러죠. 앞발로 벽파를 벽을 잘 잡아줘야 돼.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 것이다.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 거 발로 장낭을 탕탕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 조리 저리 요리 요리 조리 저리 요리 저리가 늦어지면 안 돼요. 요리 조리 저리 요리 요리 조리 조리조리 조리가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안 늘어져요? 일곱 번째 박에서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엇박이 아니에요. 요리조리 조리조리 요리조리 조리조리 앙금 둥실도 앙금 둥실도 자, 앙
봅시다. 암금둥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네 번째 박 사면을 바라보니 참 잘하셨어요. 자, 고고천변부터 다시 할게요. 예. 고고천변 일륜홍 하이 고고천변 일륜홍 부상도 빛도 부상도 빛도 양국 자진 난개 하나 둘 양복을 찾은 한계 돌봉으로 돌보더라 하면서 돌봉으로 돌보더라 어장촌 개 짓고 세 번째 빵 하나 둘 어장촌 개 짓고 어장촌 어장촌 개 짓고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그것도 세 번째 빵 하나 둘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노하난다 눈대고 하면서 노하난다 눈대고 그렇죠 부평이 물에 두공실 북편이 물에 두공실 어룡은 잠자고 하이 어룡은 잠자고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잘새는 홀홀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추 동정여천의 파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앞에서 금색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어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고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고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고 뒷발로 장낭을 탕탕 뒷발로 장낭을 탕탕 요리 조리 앙금 둥실도 앙금 둥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네 번째 빵 사면을 바라보니 엄청 잘하시네. 재밌네요 이 노래. 이 노래? 명곡이에요. 겁나 재밌어. 명곡이 얼마나 재밌는디. 현아님이 그냥 지금 재미 부처가 그냥 목소리 커졌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되잖아. 빨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지금 구성이 막 나와 현아님 막 구성 나와 지금 구성 나와. 파이팅. 피세요. 내가 옆에 쓴 게로 다 들려. 화이팅, 화이팅. 아, 다리 쭉 뻗으셔. 아, 피세요. 네. 아, 나 이쪽에 줘. 선생님, 다리 이쪽에 줘. 다리 쭉쭉 펴셔. 이제 편식 전화기. 아따, 이렇게 다 빨리 배우는 줄 몰랐네. 아, 왜 이렇게 재능들이 있으셔? 놀라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우리 연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야. 딱 그거 하나야. 스트레스를 갖다가 싹 가져와서 여기서 다 풀어버려. 그냥 막 저렇게 앞. 발로 병팔 와 너무 잘하셔 찌거당거 양 찌거당